안녕하십니까.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일주일 만에 뵙는 것 같네요. 지난 토요일, 일요일은 제가 정선에 갔었습니다. 백두대간 촬영차, 택니지 백두대간 촬영차 정선에 올라갔었는데, 정선에서 정말 촬영이 안 되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사람도 없고, 뭐, 그럴싸한 것도 못 만나고, 조우해야 되잖아요. 어떤 피사체와 조우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없어서 종일 그냥 맥이 빠져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사진 안 찍히면 정말 힘들거든요. 여러분도 똑같은 경험 하셨죠? 예, 그러다 그 다음날 집으로 오는 길에 도담삼봉 단양에 들러서 촬영을 해서 거기서 또 사진을 몇장 건져서 부산으로 왔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자, 흑백 사진이냐, 칼라 사진이냐, 이것을 여러분하고 얘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흑백이 좋니, 칼라가 좋니,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상 좀 어려운 얘기고요. 흑백으로 했을 때의 느낌과 칼라에 했을 때 느낌의 차이를 아시면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나는 이 사진은, 이 작업은 칼라로 해야 되겠다. 또 어떤 작업은 흑백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기준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대한항공 모닝캄이 이랬다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모닝캄은 흑백이 아니고 전부 칼라입니다. 그렇죠? 칼라에서 슬라이드 필름을 가지고 당시에는 출장을 나갔는데 슬라이드 필름은 한번 찍으면 거의 95% 이상의 색상이 결정되고 맙니다. 요즘 디지털 카메라하고 달라요. 찍어서 포토샵에서 손을 본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예요. 그렇죠? 그때 당시 그런 게안 됐죠. 그러니까 찍을 때 노출을 잘 맞춰서 찍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발색을 위해서 노출 조정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슬라이드 필름이라는 게 노출을 많이 주거나 적게 주면 어둡거나 밝아진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있지만 색상이 민감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발색하고 싶은, 제가 발색하고 싶은 색을 위해서 3분의 1, 뭐, 반 조리개, 이런 식으로 색상 조정, 노출 조정을 해가면서 촬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민감하게 찍었어요. 그때는, 슬라이드 필름 할 때는 노출기를 들고 다니면서 촬영을 거의 많이 했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작업을 할 때, 작품을 할 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한항공 모닝캄 같은 경우는 애시당초 촬영을 슬라이드를 해달라는 게 이제 그쪽이 부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빼도 박도 못하고 슬라이드를 사용해야 되죠. 내가 필름 가지고 인쇄본고 만들 수는 없죠. 그래서 슬라이드 필름을 해서 그 허용치가 없는 그 필름을 가지고 작업을 했어요. 제가 이제 그런 경우는 슬라이드를 찍어라 하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제 작품을 할 때는 칼라로 할 것이냐, 흑백으로 할 것이냐, 하기 전에 정합니다. 어떤 것은 칼라라고, 어떤 것은 흑백으로 하는데, 책에 들어가는, 이제 제가 단행본 책을 내거나 할 때는, 칼라 사진을 잘 쓰지만, 순수한 사진집을 낼 때는 흑백을 많이 해요. 하는 이유는, 사진이 칼라이면, 마치, 옷을 입힌 듯한 느낌? 예를 들어서 견장이 달려있고 화려한 치장이 되어 있는 옷을 입힌 느낌 같은 걸 보아요. 그래서 애시당초 그런 것들, 치장이 하나도 없는 골조만 있는, 그죠? 예를 들어서 뼈대만 있는 것을 가지고 의미 전달을 하고 싶다 할 때는 흑백으로 하고, 치장이 있어도 별 상관이 없겠어 할 때는 칼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경우에는 칼라의 색상 때문에 대단히 깊은 색을 내거나 할때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딱 어떤 거는 칼라, 어떤 거는 흑백 이렇게 정하면 좋겠지만 저의 경우는 사진집을 낼 때는 흑백, 또 단행본 책에 들어갈 때는 뭐 칼라, 흑백 반반 이렇게 합니다. 뭐책한 권에 흑백과 칼라가 동시에 들어가진 않아요. 책한 권에 칼라면 칼라가 들어가고 흑백이면 흑백이 들어갑니다. 그래야지 보는 사람, 독자의 눈이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해서 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과 사진을 보면서 흑백일 때와 칼라일 때의 차이점에 대해서 서로 공부해 보는 것을 통해 가지고 흑백을 할 것이냐, 칼라를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선 여기 쭉 사진을 보시면 쭉 이렇게 비슷한 카트가 주르륵 찍혀 있죠. 여러분은 한 카트 찍어 다 돌아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한 자리에서 뭘 봤으면
아, 걸 때까지 겁니다. 아, 안 걸리나. 몇또 걸려 있죠. 이때 보면 쭈루루루루루 사진이 이렇게 열대 장뭐 이렇게 걸려 있어요. 여기까지. 여기서는 이제 모노레일을 타고 이동하는 중인데, 모노레일 타고도 쭉 찍고 있습니다. 안에서 계속 찍고 있습니다. 모노레일 타고. 그렇죠? 그다음에 모노레일 타고 요 아이들도 찍고 있고, 모노레일 안에서. 그래서 뭐 몇십 장을 찍고 있죠. 그다음에 뭐 이런 데 들어가서 촬영을 하고 하는데, 사실상 촬영이 거의 내 마음에 들도록 안 됐어요. 되질 않았어요. 근데 한번 여러분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제가 안에서 찍었어요. 이 모노레일 안에서 찍은 거예요. 칼라로 찍어 놓으니까 시선이 다 뺏겨요. 이 칼라에도 뺏기고, 이 칼라에도 뺏기고, 아예 핑크에도 뺏기고, 뭐, 그쵸? 근데 이걸 흑백으로 변환을 해두면 이런 느낌이 됩니다. 오케이. 그죠? 덩어리만 남죠. 메스라 그래서 덩어리만 남습니다. 이미지에 덩어리만 남기 때문에 이미지 다음을 투사해서 저 바깥 세상이 보이잖아요. 그죠? 이럴 때 흑백이 되게 용이하다는 거예요. 내가 뭐를 찍어서 보여주고 싶어 할때 흑백이 용이합니다. 칼라는 색상에 뺏겨서 앞에 있는 인물들한테 뺏겨서 뒤로 시선이 안 가는데, 이럴 경우에 흑백으로 해두면 덩어리, 사람들이 뭔가를 움직이고 있군. 뒤에는 뭔가 탄 모양이네. 무슨 핸들이 있어. 모노레일을 탔나? 이러면서 이게 그렇게 되겠죠. 2002년 이제 캡션을 쓰면 2002년 화암 동굴 모노레일. 아마 이렇게 화암 동굴인가? 갔다 왔는데 이거 자료 다 봐야 돼요. 그죠? 이렇게 흑백과 칼라의 차이점. 흑백은 좀 평평하고 좀 그래서 번잡하죠. 보기가. 아, 좀 칼라가. 흑백하면 단순해져요.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쭉 이렇게 또 계속 찍습니다. 계속 찍는데, 뭐, 걸렸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아, 참, 제대로 된 사진이 안 걸리네. 뭐, 이래서 가다가, 요거는 이제 시장터에 그거 마치고 다른 장소에 갔어요. 요거는, 하루 종일 요 일대에서 사진 찍다가, 뭐, 뭐는 금광에 가서 사진도 찍고 했는데, 별 소득이 없고, 시장통에 왔어요. 시장통에. 시장통에 와가지고, 길을 걷다가 아주머니, 달고나가 보였어요. 이게 뭐예요? 오징어 게임. 아하.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어머니가 달고나를 만들고 있는, 집중하고 있는 관객이 사람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 다음 장면은 어머니가 달고나 하시다 딴짓하고 있어요. 뭔지 모르지만. 사람이 지나간 사람이 없어졌어요. 이것도 샀다를 끊었어요. 실제로 끊어도 어머니는 몰라요. 제가 옆에 서 있는데도. 근데 사진 찍을 때, 번잡하게 왔다 갔다 찍으면요, 사람들이 저기 사진 찍구나 압니다. 근데 고양이 걸음으로 조용조용 다니면 사람들이 별로 의식 못해요. 이것을 흑백으로 변환해서 이렇게, 그죠? 달고나 뭐 이런 거 구차한 거다 지우고 이런 식으로, 그죠? 깔끔하게 떨어지죠. 되게 번잡한 것들이 색상이 있으면 되게 번잡하고 정보의 양이 막 흐트러져 있는 느낌이지만, 흑백으로 변환시키면 이렇게 되게 압축되어 버리고. 내가 뭘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게탁 눈에 띄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백으로 하는 경험을. 저 사진이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지금은 일단 해본 거예요. 이거 이제 길거리에서 스냅한 거고, 이것도 보십시오. 신호등에 있는 거리에서 쭉 촬영을 합니다. 그죠? 쭉, 보십시오. 몇장 합니까? 열대 장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요래 찍고 저래 찍고 해서 찍어보는데, 뭐, 별 재미가 없다. 이것도 어린이 뭐 놀이기구 같은 건데, 뭐, 몇 찍다가도 별 재미 없다. 이것도 보십시오. 이것도, 흑백이 아니고 칼라예요. 칼라고 버스가 서 있고, 여기 제 차인데, 제 차를 뭐 오랜만에 기념 삼아 찍어 놓을까 이러다가 이렇게 찍어 뗀 사진인데, 칼라로 찍으면 좀 밋밋하죠. 이것을 흑백으로 한번 찍어 볼까요? 어떻습니까? 그죠? 그림자나 콘트라스트부터 여기 이 버스에 있는 그림자 이런 것들이 생생하게 살아나죠. 그죠? 그래서 약간 뻔히하고 이렇게 되면 사진이 톡 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흑백과 칼라의 차이,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또돈 내려가면서 또좀 골라봅시다. 쭉 가다가 이제, 그 다음, 이제 요까지는 끝이고요. 여기, 그날 찍은 촬영하기 끝이고, 그 다음날에 구인사를 갔어요. 구인사를 가서 쭉또 찍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뭘, 쓸데없는 걸, 이런 걸 하나 보면, 제가 이런 사진 잘안 찍는데, 그냥 워밍업 한다고, 그죠? 다 다르게 찍죠. 그죠? 여기서 한 카트 찍고, 또한 카트 찍고, 또한 카트 찍고, 또한 카트 찍고, 이런 식으로 워밍업을 계속 해가면서 찍습니다. 스님도 찍고, 별 재미없어요. 그래서 계속 찍고 있어요.
뭔가 이렇게 필이 꼽히는 것까지 올 때까지 찍고 있어요. 이런 거 보시면 이런 것도 이제 전형적인 엽서 사진이잖아요. 엽서 사진 저는 착한 사진은 버려라 그러면서 너는 착한 사진 왜 찍니?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저도 찍습니다. 찍긴 찍는데 발표할 때안 하는 거죠. 발표를 하지 않는다. 그냥 손가락 워밍업을 위해서는 뭐든지 막 그림 같다 이러면 잘 찍어요. 찍지만 총체적으로는 택니지 백두대간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에 걸맞는 것만 사진을 찍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만큼 또그 저한테 축적이 되기 때문에 그것들만 눈에 보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거 흑백으로 찍으면 좀 느낌 다르죠? 그죠? 뭔가 펑퍼짐해 보이는 것들이 꽉 짜여진 느낌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덩어리 덩어리로 이렇게 나누어 주는 역할을 흑백 사진이 많이 해요. 또쭉 가시면은 쭉 가시면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도담 삼봉을 갔어요. 그 다음에는 구인사에서 도담 삼봉을 갔다가 요거 한 카트 찍고 이게 어떤 여성분이 계시고 없는 여성분 지우고 찍고 이렇게 동작 요 머리의 동작과 손의 동작 이쪽은 머리 동작이 좋아 보이고요. 그쵸? 이쪽은 손의 동작이 좋아 보여요.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막 이걸로 프린트 흑백으로 변환한 것 같은데 그죠? 흑백으로. 이거 아니고 요 전에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보십시오. 여기는 사람 보이고 도담 삼봉 보이고 넘어가 보이고 이렇게 해서 근데 산만한 느낌이잖아요. 그죠? 근데 흑백으로 변환하면 뭔가 정리가 싹 되는 느낌이 들 거예요. 내가 뭐에 집중하고 있는지가 잘 보여요. 그런 것 때문에 흑백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흑백이 이제 그 빼다공만 보여주니까 그런 점에서 되게 유리한 게 많죠.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것도 적정 찍었어요. 여러분 보시면 한 장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포맷이 보십시오. 칼 포맷이잖아요. 그죠? 칼 포맷이잖아요. 포맷 정해져 있고 사람은 돌아 있고 슈팅. 그죠? 첫 번째 슈팅, 이거 첫 번째 샷이고, 두 번째 샷이고, 세 번째 샷이고, 그죠? 이것도 뭐이 사진이 좋다, 저 사진이 좋다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얼굴 때문에 포토샵, 저기 뭐야, 초상권 때문에 이제 말썽이 많으니까 초상권 참그 문제 있어요. 이 사진을 몇 번입니까? 이 6200번을 흑백으로 한번 변환해 볼까요? 6200번을 흑백으로 한번 변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6200번을 간단하게 느낌을 보기 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이게 이렇게 됐네요. 갑자기. 일단 블랙 앤 화이트로 고쳐보고요. 레드는 한번 움직여 볼까요? 레드로 움직이니까 콘트라스트가 되게 레드를 올리면 콘트라스트 강해지고 내리니까 좀 이렇게 잠잠했다는 느낌이 생기네요. 이제 옐로도 한번 움직여 보고 조금 그린 하면 까만 그린 색깔들이 움직일 거예요. 그쵸? 이건 사이아는 블루도 마찬가지고 블루 하면 좀 하늘이 많이 움직이죠. 이렇게 해서 압축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보자. 사람하고 이흰것 때문에 요게 경계가 생기네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세계와 저 세계가 분리된다는 느낌이 보여요. 이렇게 하고 조금 더 버닝 해야 되는데 버닝 약간 해볼까요? 주변부를 약간 버닝 해보겠습니다. 주변부 버닝을 약간 하고요. 주변부를 약간 버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닝을 조금 이렇게 주변부를 약간만 하겠습니다. 약간만 이렇게 했죠, 그죠? 사람도 살짝 긁어볼까요? 그러고 난 뒤에 이 갈고리를 가지고 사람만 이렇게 따서 사람만 따서 이거 이러면 사람만 따서 필터에 가서 샤픈해서 언샤픈 마스크를 먹이면 여기에 딥베깅하고 조금 약간 분리가 되는 느낌이 들 거예요. 딥베깅하고 분리가 되는 느낌이 좀 드시죠? 그래서 아주 그림이 또 상쾌한 그림이 될 겁니다. 이렇게 세이브해서 한번 같이 비교해 볼까요? 세이브 에즈 이미 6002번이 있으면 6002-1번으로 해서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6,000 사진이 이 사진이었다 그죠? 6,002번 여기 칼라죠 그죠? 칼라 사진을 흑백으로 변환하면 되게 심플해지죠. 보십시오 그죠? 칼라가 색색이 많아가지고 옷을 막 이렇게 가지각색 옷과 치장이 되어 있는 놈을 흑백으로 변환하면 한 칼에 착 정리되는 듯한 느낌 그죠? 도담 삼봉이 보였다가 사람이 있네? 아 여기 여학생이 앉으려고 그러네? 뭐 이런 느낌 그죠? 그런 것들이 보일 거예요. 대신에 골조만 있는 느낌의 사진이 된다. 그래서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진이 된다. 컬러로 하면 보여주는 것들이 너무 많아진다. 산만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좀몇 장씩 찍죠, 그죠? 그거 참 이름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다가 이제 또, 여기서 이제 뭐 창가를 보면서 열심히 찍고 있어요. 찍고 있다가 또뭐 찍고 하다가 보십시오. 여기서 청춘 남녀가 있는 걸 보고 앉아 찍었어요. 별 재미 없죠? 또별 재미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 갔어요. 여기서부터 찍기 시작합니다. 둘, 서이, 너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케이 걸렸어. 이렇게 아홉, 그죠? 아홉 장씩 걸렸어요. 이 사진을 제가 그렸습니다. 이것도 별로 재미없죠? 칼라일 때는요, 여러분, 뭐야 이거, 뭐, 엽서 사진도 아닌 것이 밋밋하고 심심하네?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흑백으로 변환해 볼까요? 흑백 변환하면요, 완전히 다른 느낌의 사진이 됩니다. 저희도 역시 블랙 앤 화이트로 하고요. 블랙 앤 화이트로 하고, 빨갱이, 이 레드를 한번 움직여볼까요? 아, 레드를 움직이니까, 여기, 깃발이 보인다, 그죠? 깃발이, 이렇게 강조가 되네요. 아, 깃발을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옐로도 아마 강조가 될 거예요. 아, 이렇게 훨씬 깃발의 존재감이 보인다, 그죠? 너무 무거우면 무흡수도 안 되겠다. 이 정도. 사이언도 하고 그린도 선보고요. 그린도 선보면 저기 뒤에는 나무 이 뭔가 산들의 느낌이 다를 거예요. 하늘도 좀 선보고요. 블루 하면 하늘이 좀또 보아지죠? 그죠? 이렇게 해서 햇살이 떨어지는 느낌까지 되게 좋은 것 같네요. 이거 붙여가지고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비교해 보려고 그러니까 세이브 에즈 다시 1 다시 1 해서 세이브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고 싶어하는 이미지를 두장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칼라, 그죠? 밋밋하죠? 밋밋한데 흑백으로 하면 역시 뭔가 다른 느낌이 있을 거예요. 여기가 좀 무겁다. 이게 좀 무겁네요, 그죠? 조금 무거운데 막 일단 혼방에 손볼 때는 조금 더 연하게 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무겁습니다. 이 관광지잖아요. 관광지에 배는 떠 있지만 사람은 없고 그런 느낌, 그죠? 막 그런 느낌을 난다. 또 한번 쭉 가볼까요? 쭉 가면 여기도 보세요. 자전거 타고 있는 사람들을 또 제가 찍어요. 여기도 보면 자전거 타기 전에요. 이 사람 찍기 전에요. 여기서 위에서 이미 자전거를 타시는 여성분을 찍었어요. 가다가 스냅 스냅 했어요. 이분은 벌써 제가 찍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뭐라 그러더라고. 왜 찍느냐고. 왜 찍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 꼭 그렇게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유명한 사진 작가인데 전국 팔도를 지금 돌아다니고 찍고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워서 찍었습니다. 그냥 넘어갔어요, 그냥. 그죠? 내가 찍었는데 여기 잘 보세요. 여기도 그림이 될 거예요. 오케이. 요거는 이렇게 요 다음부터 찍기 시작하죠. 별로 그림이 안 됐어요. 오케이. 요 그림이 될 때에서 아 거의 다 왔다. 오라이. 오케이 걸렸네. 요거는 괜찮죠? 요거 흑백으로 변환했나 안 했구나. 오이사이를 흑백으로 한번 변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흑백 변환하는 거 보는 것도 공부니까 가볍게 생각하시고 한번 보세요. 오이사이, 이거다 그죠? 6이사이네요. 6이사이. 6.24이 그죠? 느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칼라일 때 되게 산만하잖아요. 뭐 많아요. 도담 삼봉 저기 바닥 저기 산 있고 하늘 있고 사람들 얼룩덜룩 배치가 좀 재밌어요. 요 뒷사람이 조금만 뒤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찍으면서 제가 좀 움직였는데도 불구하고
야, 잘안 나와지더라고요. 막 그래서 막 요정도는 요정도 복인가 보다 생각하고 찍었어요. 블랙 앤 화이트 손을 봤더니 그죠? 현재의 다르죠. 다른 느낌이에요. 칼라일 때 하고 흑백일 때 하고 그죠? 심플하잖아요. 사진이 심플해지죠. 뭐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여기도 갈고리를 가지고 요 사람들만 좀 이렇게 강조되게 이렇게 하고요. 요 여성분도 시프트키를 눌러서 따서 여성분도 필터에서 샤픈 언샤픈 마스크를 넣어서 약간 도드라지게 이렇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세이브 에즈 다시 일로 저장을 해놓겠습니다. 다음에 책 만들 때 혼방 프린트 한번 더 하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너무 그렇게 흑백에 막 신경 안 써도 거기 드라마틱하게 손을 봐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절대적인 이미지가 그렇게 손안 봐도 되는 이미지들도 있어요. 그거를 이제 자기가 잘 선별하시면 돼요. 봅시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었다가 흑백을 하면 훨씬 산만한 느낌이 사라지고 절제된 느낌. 그죠? 절제된 느낌. 햇살의, 봄날의 햇살 느낌, 올해 햇살 느낌, 이런 것들이 살아나면서 훨씬 좋죠. 칼라일 때는 좀 산만하죠, 아무래도. 그죠? 볼게 많아지는데, 흑백도 이렇게 변화를 해놔도 차곡차곡 바쁘지 않게 구석구석을 볼수 있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쭉 넘어갑니다. 이제 해서 쭉 가다가 또, 말 만나요, 말. 오토바이 만나면 또 오토바이 찍잖아요.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오토바이 타고 다니잖아요. 제가 바이크 라이더입니다. 제가 오토바이 타는 걸 정말 즐기는데 말 봤어요. 말 또 말말 봤습니다. 그래서 말도 좋아서 한 카트 흑백으로 변환시키고 이렇게 가다가 뭐 보이면 계속 찍어요. 이제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도 집에 가는가 봐요. 이 사람들도 찍습니다. 이렇게 그 옆에 오토바이 사이에 꽉 끼어 있죠. 제가 앉아 끼어 있습니다. 끼어 있으면 찍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찍어도 별말안 해요. 왜냐하면 오토바이 할리 타는 사람들은 또 할리 타는 것 자체가 멋이기도 하고 할리 타면 다 사람 돌아보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도 즐기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별로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다시 여기 또 그 뭡니까? 사진 포토존에 와서 사진 찍는 여성분 얼굴은 자르고 찍고 있습니다. 그죠? 제일 좋은 사진이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사진이거든요. 무슨 사진인데 첫 번째 찍은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딱 느낌이 뭔가 봤기 때문에 찍는 거거든요. 흑백 변환은 안 하고 넘어갈게요. 흑백 변환하면 저것도 그림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220장 정도를 이틀에 거쳐서 찍었습니다. 첫날은 정말 사진 제대로 건지지도 못하고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이튿날 도담삼봉, 구인사와 도담삼봉에 가서 사진을 좀 찍고 그래서 출장 간 보람을 약간 느끼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흑백이냐, 칼라냐, 칼라 사진이냐, 흑백 사진이냐, 이런 데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나눠 봤어요. 골조만 찍는다. 골조만 표현하겠다. 그죠? 그래서 나머지는 상상력을 동원시키겠다. 하면 흑백. 일단 모든 정보, 색상 정보부터 모든 정보를 다 해서 여러분이 알아서 선별해서 봐라. 그러면 칼라. 그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 작업을 할 때는 거의 다 흑백으로 합니다. 칼라 작품집도 있어요. 사진집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이건 칼라예요. 근데 이제 해외 출장 가서 책을 묶는, 제가 글 쓰고 사진 찍고 하는 것들은 보면, 칼라가 많아요. 일반 독자들의 선호에 맞추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그 사진 잘 찍는 법, 기념사에서 나온 사진 잘 찍는 법 하는 책에는 쿠바 사진이 들어가는데, 쿠바 사진들이 이제 몇십 장이 들어가는데 그건 다 흑백이에요. 이건 또 사진에 관계되는 책이기 때문에 흑백으로 변화를 해서 여러분한테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흑백 칼라의 뭐 그건 개인의 선호도도 있지만 가능하면 골조를 보여주겠다. 나는 좀더내 자신의 주장을 하고 나머지는 독자의 상상력에 맡기겠다. 그러면 흑백으로 가시고.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해서라면 뭐 칼라로 가도 좋다. 네, 이런 말씀 오늘 드렸습니다. 도움 많이 되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 또 제가 영월 쪽으로 도담 영월 쪽으로 또 촬영을 올라갑니다.
여러분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그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원포인트 레슨 여러분 오셔도 돼요. 오셔가지고 같이 촬영하실 수 있습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술도 마시고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7월부터는 또 저와 같이 공부하실 분들을 세 반을 모집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어디다 연락하면 되냐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니까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